득점은 양 날개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지영의 리시브 유유기 때려봤고요. 수비가 됐습니다. 변지수의 연타입니다. 오. 지금 뒤에 있는 예. 고혜림 선수와 부딪힐 뻔했는데 변지수 선수가 처리한 공이 오히려 행운의 득점이 됐네요. 예. 보세요. 겹치는 순간에서 부상이 올 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혜림 선수가 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러다가 부상 오거든요.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예. 김혜란 선수가 한번 팔꿈치가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 공격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고혜림이 서브는 범실, 점수는 10대 8. 역시 이제 코버컵이라는 무대가 V리그 들어가기 전에 한번 탐색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전술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이제 시험 단계인데 예. 이 코버컵을 할 때 많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 감독의 눈에 눈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백호카이 시석공. 확실히 또 이나연 세트가 달라지네요. 네, 리시브만 대면 속공을 걸어서 레프트로 쏴주는 공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인상공사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브로커를 빼주잖아요. 그렇죠. 예. 원브록이면 웬만한 공격수는 다 처리를 해야죠. 그럼요. 예. 자, 이나연 세타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전이 쪽에 변지수, 백목화, 최수민 선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소라가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재산아가 때렸는데 뒤쪽에서 고혜림의 디그, 백목화의 스파이크! 각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확실하게 이나연 세타가 살아나니까 IBK 기업은행의 공격이 살아났어요. 네, 이나연 선수가 2단 토스를 할 때도 자리를 딱 잡은 다음에 쏴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격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럼요. 자, 이만큼 배구에서 세터 역할은 중요합니다. 이나연의 서브 리시브 좀 부족했고요. 한수지 밀어넣기 성공. 네, 한지현 선수가 잘 따라가 줬지만 예. 조금 부족했네요. 세터로 출발해서 이제는 미들 브로커로 미들 브로커로 변신했을 때 이 한수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일단은 2단 토스를 세터 못지않게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세터 출신이다 보니까 네. 원래 이 미들 브로커들이 토스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자, 노토스로 합니다. 최수빈 너무 붙었어요. 너무 네, 붙었어요. 아니에요. 연결이 안 좋아요. 포인트를 내주고 마는 기업은행 12대 10. 지금 이나연 선수가 다른 예. 건 다 잘하고 있는데 2단 연결을 할 때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세터들도 보면 언더토스가 좋은 그렇죠. 선수가 있고 안 좋은 선수가 있더군요. 언더를 좀 잘해야 돼요. 예. 자, 리시브 힘들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최수빈 쪽으로 합니다. 최수빈의 스파이크 뒤쪽에서 밀어줍니다. 자, 왼쪽에서 고민지 맞고 나갔던 판정인데 예, 맞고 나갔어요. 타치 아웃. 네, 빠르게 인정하는 변지수 선수인데 예. 자, 3세트도 멋진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에게 자, 3세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볼까요? 확실하게 맞았어요. 변지수의 손가락에 맞았습니다. 11대 11. 도망가면 따라오고 있는 KGC 인상공사.